집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데요. 자, 불고기용 소스를 전에는 안 넣었는데 다시 구입을 했어요. 햄버거를 해야 되는데요. 야채가 없어요. 야채가 떨어져서 토마토는 있어서 계란하고 토마토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장해서 드리고요. 한 봉지에 6개씩 들어있어요. 6개씩 들어있고요. 야채가 없어서 토마토만 넣고 하겠습니다. 토마토도 싱싱하지가 않아요. 금방 상기 아니라서 그냥 있는 대로 해야지. 어떡하겠습니까? 저희가 햄버거를 발라 먹어요. 집에서 이렇게 해 먹습니다. 자, 소스. 햄버거 소스입니다. 자, 이 모든 거는 제가 케첩이고요. 이거는 여기 들어간 모든 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합니다.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놓고 또 출근했다 와서 또 방송하고 저녁하고 또 여러분 방송도 가고 숙제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장 갈 시간도 없고요. 저는 시장이 멀어가지고 쿠팡에서 다 새벽에 갖다 주면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연적 쿠팡 매니아가 됐어요. 이거를 지금 불고기 소스인데요. 사가지고 아직 손이 안 나서 숟가락으로 퍼넣겠습니다. 불고기용 소스를 자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. 전에는 케첩하고 요 소스만 넣다가 불고기용 소스를 한 개를 또 샀어요. 추가로. 그래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안 넣은 것보다 낫겠죠, 그렇죠? 채가 없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, 그렇죠?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, 햄버거 4개. 아들이 기다린 햄버거가 완성이 됐네요. 비싼 햄버거를 사서만 드시나요? 저희는 한 1년 전부터 햄버거를 집에서 해 먹습니다. 그래서 4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